지금부터 챕터 3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멀티미디어 기기 중 비디오 텍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소용량의 축적 정보를 제공한다. 보기 2번. 단방향 통신 기능을 갖는 검색, 회화형, 화상 정보 서비스이다. 3번. 정보 제공자와 운영 주체가 다르다. 4번.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화면의 전송이 빠르고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다. 네, 비디오 텍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비디오 텍스는 지상파 TV, 방송망, 전화망, LAN 등의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센터의 DB,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중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단말기에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사용자에게 컴퓨터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비디오 텍스의 특징은 대용량의 축적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통신 기능을 갖는 검색 회화형 화상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보 제공자와 운영 주체가 다르며 시간적인 제한은 없으나 화면의 전송이 느리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정보 제공자와 운영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이 옳은 설명이고 3번이고 나머지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CCTV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부가장치, 카메라, DVR, MVR, 전송장치. CCTV 시스템은 특정 수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망을 구성한 텔레비전 통신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구성도와 같이 CCTV의 시스템은 좌상장치, 전송장치, 기록장치와 표시장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CCTV의 구성 요소는 좌상장치, 전송장치, 표시장치, 기록장치가 있는데, 좌상장치는 카메라를 주로 말하고요.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CCD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송장치는 전송 매체를 말하는데, 유선과 무선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유선 방식으로는 동축, UTP, 광 전송 방식 등으로 영상 신호를 전송하고, 최근에는 와이파이나 LTE 등의 무선 방식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표시 장치로는 모니터를 말하고 기록 장치는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는 MVR, DVR 등으로 영상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부가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영상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1번 입력부, 2번 음향부, 3번 제어부, 4번 회의 보조 시설. 우선 영상 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상 회의 시스템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이 서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오디오 비디오 네트워크 회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상 회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음향부, 영상부, 제어부, 회의 보조 시설이 있습니다. 음향부는 말 그대로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상부는 영상을 송수신하고 처리, 동영상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제어부는 회의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회의 보조 시설은 기록하고 연락하는, 그리고 부가적인 회의 보조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상회의 시스템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입력부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비압축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통합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는? 1번 DNR, 2번 HDI, HD SDI, 3번 HDMI, 4번 WDR. 우선 HDMI에 대해서 살펴보면 HDMI는 하이 데피니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비압축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통합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입니다. HDMI는 HDMI를 지원하는 셋탑박스, DVD, 재생기 등의
멀티미디어 소스에서 AV 기기, 모니터, 디지털 텔레비전 등의 장치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HDMI 1.3 버전은 배역폭이 기존 5Gbps에서 10Gbps 속도까지 확대돼서 2배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진할 수가 있습니다. HD, SD에 대해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gh Definition Serial Digital Interface의 약자로 메가픽셀 화면 1280 곱하기 720 해상도 이상을 시리얼로, 즉 종충 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상 전송 규격인데요. 저항 같은 경우는 75옴 규격을 사용했고, 가정용 TV에서 사용된 동축 케이블 규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SD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녹화기 또한 HD급 디지털 녹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 목적은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에 설치된 동축 케이블을 활용해서 고화질 영상 전송을 하는 목적으로 주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 HDMI가 되겠고요. 문제 5번, 국내 지상파 UHD 방식에서 한 개의 채널의 주파수 대역폭은? UHD TV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HD TV는 초고선명 영상 3840 곱하기 2160 이상의 화소의 비디오와 다채널 실감형 오디오를 제공해서 시청자에게 현장감과 사실감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UHD TV의 특징으로는 4K 또는 8K 해상도와 초당 60, 120 프레임의 고프레임률을 제공하고 OFDM의 전송 방식과 H.264 영상 압축 방식, MPEG 3D 오디오 음성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하면 신호가 차지하고 있는 주파수의 범위 또는 폭을 말하는데요. 대역폭은 정보를 실을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합니다. UHTV 방식의 대역폭은 국내 HDTV 지상파 방식과 동일하게 한 채널의 주파수 대역폭은 6MHz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주파수 대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698부터 704, 704부터 710, 753부터 759MHz 등 주파수 대역이 6MHz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6MHz가 국내 지상파 UHD TV 주파수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디지털 TV의 특징 중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대역폭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채널을 수행하는 특징으로 맞는 것은? 1번 양방향화, 2번 고품질화, 3번 고기능화, 4번 다채널화. 우선 디지털 TV는 기존 아날로그 TV 대신에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되는 고화질, 고음질을 구현하여 기존 방식 보다 화질이 선명하고 음질도 CD 수준인 방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디지털 TV의 특징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양방향화, 고품질화, 고기능화, 다채널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방향화는 말 그대로 대화형 단말과 멀티미디어 방송의 양방향성으로 가능한 특징을 말하고, 잡음에 강하고 전송 에러, 자동 교정 및 고스트 감소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고품질화를 말하는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고기능화의 특징입니다.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대역폭 활용도를 높여서 다양한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다채널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대역폭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채널을 수용하는 특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다채널화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CCTV와 케이블 T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CTV는 헤드엔드 중계선 전망 가입자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CCTV는 특정 건물 및 공장 지역 등 서비스 범위가 다양하다. 케이블 TV는 다수의 채널의 단방향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블 TV는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케이블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CCTV부터 먼저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CCTV는 특정 수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인 망을 구성한 통신 텔레비전 시스템입니다. CCTV의 구성 요소는 찰상장치, 전송장치, 표시장치, 기록장치가 있었고요. 찰상장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주로 반도체 살장 소자를 적용한 CCD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송장치는 전송 매체를 말하는데 동축 방식과 UTP, 광 전송 방식, 최근에는 무선 통신을 통한 방식도 있습니다. 표시장치는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로 통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기록장치는 촬영된 영상을 DVR이라든지 네트워크 방식인 MVR 등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케이블 TV는 광케이블이나 동축 등을 이용해서 방송국과 수신자 사이를 연결하여 다수의 채널의 양방향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케이블 TV는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케이블 TV의 구성을 살펴보면 헤드엔드, 중계 전송망, 가입자 설비, 단말 등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헤드엔드는 수신된 방송 신호의 출력 레벨을 조정해서 전송망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헤드엔드는 공동주택의 기계실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호 분배, 혼합, 출력 레벨 조정, 분기 전송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계 전송망은 헤드엔드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입자까지 전송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가입자 설비는 가입자 측의 정압기, 공대 분배기, TV 단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케이블 TV는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나머지는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다음 중 케이블 TV의 구성 요소 중 중계 전송망으로 간선, 분배선, 간선 증폭기, 분배 증폭기 등으로 구성된 것은 전송계, 단말계, 센터계, 분배계가 보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광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방송국과 수신자 사이를 연결하여 다수의 채널의 쌍방향성, 양방향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케이블 TV의 특징은 광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의 혼합망인 HFC,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셜 형태로 주로 서비스가 되고 방송국에서 ONU까지는 광 케이블로 ONU에서 가입자까지는 동축 케이블로 전송하면서 구축 시 구축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구성으로는 전송계, 단말계, 센터계가 있는데 전송계는 중계 전송망으로 간선, 분배선, 간선 증폭기, 분배 증폭기로 구성되고 단말계는 가입자 설비로 컨버터, 옥내 분배기, TV 등 부가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센터계는 수신점 설비, 헤드엔드, 방송 설비 및 기타 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계 전송망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전송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영상정보의 고압축 알고리즘 기술, 2번 영상정보의 리얼타임 전송을 위한 고속통신망의 구축, 3번 분산환경의 통신 프로토콜 및 그룹환경의 통신 프로토콜, 4번 정적인 정보들 간의 동기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
우선 문제에 앞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자, 수치 데이터, 화상, 동화, 음성 등으로 구성된 정보의 교환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특징은 비디오, 오디오 등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로 원격 회의, 인터넷 방송 등이 있고 사용자는 시스템과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저장, 편집이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멀티미디어의 응용 분야는 비즈니스 분야, 교육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분야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컴퓨터 네트워크, 스마트 기기와 같은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교육 분야는 코스웨어라고 해서 시스템과 학생과의 상호 대화식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콘텐츠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홈 엔터테인먼트, 즉 가정의 온라인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을 사용하여 놀이나 게임을 즐기는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기타 분야로는 멀티미디어 키오스크, 일자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고 가상현실, 시각적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사용한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술 훈련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가상 수술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며 원격 진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요구 사항은 첫 번째로 영상 정보의 고압축 알고리즘 기술을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 정보의 리얼타임 전송을 위한 고속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산 환경 통신 프로토콜 및 그룹 환경의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동적인 정보들 간의 동기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정답은 4번. 정적인 정보들 간의 동기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틀린 정답입니다. 문제 10번. 우리나라 디지털 TV 표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오디오 표준은 돌비 AC3, 영상 표준은 MPEG-2, 전송 방식은 ATSC 전송 방식, 채널당 대역폭은 16MHz로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TV 표준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출, 수신, 재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두 디지털화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TV 표준은 미국 방식과 유럽식 방식이 있는데 미국식 방식은 8VSB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반송파 방식은 단일 캐리어, 대역폭은 6MHz, 단일 주파수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MPEG-2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고 음성은 돌비 AC3, 다중화 방식은 MPEG-2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유럽식 같은 경우는 DVB-T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변조 방식은 COFMDM, COFDM, 그리고 방송파 방식은 복수 캐리어, 대역폭은 6에서 7, 6에서 7, 8MHz까지 가능하고 단일 주파수망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부화는 MPEG-2 코덱을 사용하고 음성 부화도 마찬가지로 MPEG-2를 사용합니다. 다중화 방식은 MPEG-2 시스템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DTV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전송 방식인 ATSC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오디오 표준은 돌비 AC3, 영상 표준은 MPEG-2, 채널당 대역폭은 6MHz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TSC 방식 같은 경우는 전파 변조 구조가 유럽식에 비해서 단순하고 HD TV 구성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멀티패스나 잡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SFN 구성이 불가능해서 각 중계소마다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TV 표준은 채널당 대역폭 6MHz를 적용하고 UHD TV 방송 같은 경우도 6MHz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4번, 채널당 대역폭은 16MHz가 아니라 6MHz가 되도록 되겠습니다.